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좀 그치는가 했더니 또 아직도 흐리네요. 오늘이 또좀 지나야만 비가 그칠까요? 가을 장마비가 참으로 기네요. 오늘은 저도 이렇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찍어 놓고 이제 뭐 저는 시댁에 성묘도 다 다녀오고 친정에도 친정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얼굴들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저희 예비 며느리가 와서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난 다음 이제 열심히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만 먹을 거라서 간단하게 준비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인들만 몇 가지 모아봤어요. 가을 꿀팁 대방출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봤답니다. 지금 가장 가운데 빛나고 있는 아이, 당임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가장 제가 화려하고 예쁘게 물들고 화사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우리 집 미인 중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키워보기 위해서 제가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도 많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조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 여러분들 가을 들어서 이제 9월 달부터는 물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뭐세 번씩 정도는 조금씩 조금씩 뭐20% 30% 30% 이렇게 조금씩 한세번 정도씩은 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물을 저는 간혹 비도 맞췄고요. 어떤 때는 물을 주면서 저는 쌀뜨물하고 이해맥을 충분히 섞어서 줬고요. 영양제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물을 그렇게 영양제를 섞어서 물을 한세 번에 나눠서 가을 준비는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 정도씩 나누어서 물 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 주기는 꼭 저녁 때 이게 물 주고 나서 저녁 때물 주고 나서 물이 웬만큼 한 이틀 3일 안에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온도가 높으면은 이 아이들이 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줘야 되고요. 이 흙속의 물이 2, 3일 안에 금세 말라야지만 이 아이들이 뿌리가 썩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을 주시고 나서 흙이 너무 물이 많이 흥건히 있다 하시면 선풍기를 돌려주신 것도 좋습니다. 꿀팁 한 가지, 물 주기 잘 하셔야 되고요. 저명간수 또는 위에다 물을 주시되, 저명간수는 그냥 이렇게 듬뿍 하루 정도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위에서 물을 주시는 경우는 한세 번에 나눠서 30% 30% 30%씩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저는 벌써 이제 방제를 다 해줬는데요. 방제를 처음에 살충제를 먼저 뿌려주시고요.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있다가 살균제를 한번더 뿌려주시면 약을 미리 방제를 해주시면 요 아이들이 병충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봄과 가을에 이렇게 한 번씩 약을 방제를 한번 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갈이들을 요즘에 많이 하실 거예요. 봄, 가을에 분갈이를 많이 하시는데 흙의 영양이 다 됐다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흙을 만져보아서 물렁물렁하지가 않고 단단해졌을 때, 한 분갈이 한지한 1년 정도 된 아이들은 거의 다 분갈이를 한 번씩 해주면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 가을에 본격적으로 분갈이 하실 때는요, 흙에 영양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여름 동안에는 영양이 많이 주면 뿌리가 무르고 과유기들한테 영양으로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안 쳐주는데요, 분갈이 할 때. 요 가을 분갈이 할 때는 영양제를 좀 많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야초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계란 껍질 아니면 훈탄 등을 섞어서 배합으로 6대 4 정도 마사육, 상토육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양제를 충분히 해줘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햇빛과 바람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태까지는 이제 장마도 있었고 또 햇빛이 너무 강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방 그늘에 두어두었던 그런 다육이들도 이제 모두 햇빛과 바람이 많은 곳으로 내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저만의 꿀팁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예쁘게 물들고 이렇게 모아 모아 미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거. 로제 미인이 됐고요. 요번에 이제 좀 데려온 건데요. 요거는 홍상입니다. 홍상. 홍상도 약간 로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창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죠. 홍상도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고추장처럼 요거는 까만 고추장처럼 물이 들어가요. 제가 물 들어 있는 아이들을 지금 좀 많이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도 큐빅 코스트도 요렇게 얼굴이 쪼그매지면서 모아 모아 목대를 만들어 가면서 요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분갈이 하고 물을 한번 주었습니다. 네, 요거는 로제고요. 가장 이뻐라 하는 당인 금입니다. 오팔리나도 아주 모아 모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네, 요거는 릴리시아나도 처음에는 퍼져서 왔는데 이렇게 햇볕을 보면서 모아 모아 물까지 예쁘게 들어가면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뒤에 아이들도 보겠습니다. 요거는 루돌프, 이거는 핑크 샴페인. 핑크 샴페인도 처음에는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모아 모아졌죠? 네, 요거는 홍상. 요거는 네, 수연이고요. 수연 요즘에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빛을 잃었지만 물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빨갛게 전체가 다, 여기는 지금 이제 잎이 새로 나오고 있고요. 전체로 빨갛게 물들고, 요렇게 이제 예쁘게 요거를 또 이렇게 모아 모아 키워야 되겠죠? 성미인입니다. 성미인. 성미인도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죠? 이렇게 이제, 예쁘게 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햇볕에 5시간 이상 달달 구워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빨갛게 달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저녁 때 이거를 이 아이들을 온도를 낮춰주면은 요게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이유는 요 아이들이 온도차가 일교차가 심할 때더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겨울이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일교차가 아주 많이 나겠죠. 근데 저희가 더그 일교차를 더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하시려면은 저녁 때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육이 아이들이 저녁 때 온도가 내려가면서 또 스프레이까지 뿌려주면 잎에다만 스프레이로 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확 내려가겠죠?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햇볕이 쫙 나면 이 온도차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요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트는 겁니다. 지금 요거 당인금, 로제, 뭐 오팔리나도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아직 물이 안 들은 수연이라든가 아니면 요런 러블리 로즈 같은 거 요런 것들은 모두 물을 빨갛게 물을 들어야 되겠죠? 저녁 때 스프레이로 한번 물을 한번 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교차를 더욱더 간격을 넓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집 미인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가지 미인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이렇게 저는 저만의 가을 꿀팁 대방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면서 또 모아 모아 가면서
키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 아이들을 수영을 바로 잡아가면서 키우시려면 그런 가일꼬지 같은 걸로 이렇게 수영을 밑에를 이렇게 받쳐주고요. 그리고 돌베개 같은 걸로 돌을 받쳐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이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클 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잡아주는 그런 꿀팁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일꽂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막대기 같은 거라든지 돌이라든지 철사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고정을 잘 시켜줘서 예쁘게 아이들을 수영을 만들어가며 키우시는 것도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오늘 가을에 준비해야 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9월 중순도 지나서 이제 9월 말이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여가며 모아모아 키우시면 더욱더 많은 기쁨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을에 예쁘게 달달 구워서 미인 만들기 꿀팁 대방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도 바쁘시고 몸도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좀 천천히 쉬엄쉬엄 건강 생각해 가시면서 음식장만 잘 하시고 추석 명절 새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